안녕하세요. GM 놀이입니다. 8월 29일 업데이트 소식을 안내해 드릴게요.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 메이플월드에 특별한 야시장이 열렸습니다. 재미있는 놀거리와 신비한 물건이 가득한 보름달 도깨비 야시장을 더욱 알차게 즐겨볼까요? 깨비가 요술방망이를 휘두르면 단숨에 캐릭터의 레벨이 상승합니다. 최대 10레벨까지 상승하는 마법 같은 경험을 즐기고 태풍 성장의 비약 만들기도 도전해보세요. 볼거리는 물론 살거리도 많은 보름달 도깨비 야시장. 옥빈의 보석상에서는 강력한 능력의 반지와 무려 레전드리 등급까지 설정되는 특별한 전용 큐브를 구경할 수 있어요. 장난기 많은 도깨비 두드리는 신비한 보따리를 판매하는데요. 보름달 보따리와 도깨비 보따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용사님의 몫입니다. 서빈의 포목점에서 원하는 물건에 보름달 티켓을 매일 구입해보세요. 티켓 10개를 모으면 물건으로 바꿀 수 있답니다. 짜론의 만물상은 다양한 물건이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한 물건을 골라보세요. 잠빈의 꿈가게는 가지고만 있어도 경험치가 쌓이는 신기한 베개를 판매합니다. 가격은 무려 공짜. 잠비에게 가면 베개에 쌓인 경험치를 받을 수 있답니다. 야시장의 명물 폭죽 자판기도 놓치지 마세요. 폭죽이 터지는 순간 특별한 버프를 받을 수 있답니다. 가끔은 도깨비의 장난으로 많은 엽전이 나오기도 하니 한번 도전해볼까요? 매시 15분부터 10분 동안에는 야시장의 수호신들이 번갈아가며 축복을 내리는데요. 축복이 내리는 동안 언제든 다시 가서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보름달 도깨비 야시장을 즐기기 위한 도깨비 엽전을 모아볼까요? 음식을 훔쳐가는 몬스터를 도깨비 방망이로 혼내주면 엽전이 나오고 뚝딱 타임에는 더 많은 엽전이 나온답니다. 매일 엽전을 가득 모을 때마다 보름달 메밀묵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야시장을 재미있게 즐겼다면 마을로 돌아가 매소 팡팡 구름 도깨비를 만나보세요. 매소를 팡팡 뿌려 특별한 의자를 받거나 떨어진 매소를 모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8월 29일 점검이 끝나면 대망의 버닝월드 리프가 시작됩니다. 버닝월드에서 열심히 육성한 캐릭터를 최대 5개까지 원하는 월드로 이동시켜주세요. 참! 그 전에 캐시 보관함, 메이플 옥션, 택배 보관함에 있는 아이템을 인벤토리로 옮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프리미엄 PC방 접속 보상 이벤트에는 매력적인 보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매주 일요일 썬데이 메이플도 잊지 마시고요. 보름달 도깨비 야시장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감사합니다.